안녕 자기야, 손편지는 처음인 것 같은데 굉장히 쑥스럽고 떨리네. 먼 나라 한국이라는 타국에 와서 생활도 힘들고 언어의 장벽도 있었을 텐데 항상 노력하고 부모님께 밝게 하는 모습을 보면 오빠가 참 고마워. 그런데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결혼식만큼은 우리 힘으로 올리자고 했지만 1년이 지난 아직까지 결혼식을 못 올린 거에 대해 남편으로서 항상 미안해. 오빠가 꼭 약속할게. 내년에는 우리 미호에게 최고로 멋진,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최고의 신부로 결혼식을 올려주겠다고 꼭 약속해. 네. 너무 긴 무명 배우 생활을 하면서 오빠가 힘들고 지칠 때쯤에 자기가 그랬지. 우리 둘 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자고. 그 말은 오빠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버팀목이 돼. 지금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써 서로 의지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자. 야, 르블리 집이야. 그리고 좀 쑥스럽지만 장모님께 잠깐 편지를 썼어. 안녕하세요 어머니, 사위 이경택입니다. 직접 한 번도 만나 뵙지 못했지만 항상 영상통화로 인사드렸는데 언어의 문제로 많은 대화는 나누지는 못하지만 항상 웃으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어머님의 진심이 느껴집니다. 미호에게 약속한 만큼 내년에는 꼭 결혼식을 올려 어머님에게 한국 음식, 한국 문화,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. 이쁜 딸 미호를 낳아주셔서 감사하단 말 진심으로 드리고 싶어요. 어머니 감사합니다. 어이구. 저... KBS